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사들의 큐티다, 목큐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KCPC에 주님께서 주신 2021년의 비전이 어라이즈입니다. 예, 저희들이 어라이즈로 사행시를 지어봤는데요.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유성선이 라 하셔야 되는데 라?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주님? 어느 나라 어느 발음이신가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어라이즈 함께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들의 큐티 나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끝까지 다 읽으면 되나요? 아, 내가 4절씩, 4절 읽었는데 내가 3절씩 읽었네. 4절씩 읽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목사님 피니시 해주시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저희들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성경에는 열두 제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이 장면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화인지 예수님께서 선언하며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유성호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좀 어떤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인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신 뭐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무리와 제자 이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적이나 병고침,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그냥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자신들이 좋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 마치고 뭐 예배 잘 참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회 모범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특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권능으로 역사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참 제자의 그 무엇이 정말 제자인가 깊은 묵상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박상근 목사님은 또 어떤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네, 저도 유성원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이어지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17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방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무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우선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은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목사님, 유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자이냐, 아니면 군중들이냐, 아니면 정말 병고치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그냥 사방에서 온 백성들이냐, 이것을 또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강철 목사님 좀 특별한 묵상 나눔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목사님들께서 좋은 말씀 잘 묵상한 내용들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리고 주린 자고 그리고 우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복이 있나니 라고요.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복을 얻고 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 그들 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라고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요. 어디에 심기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된 나무인지 복 없는 나무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처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음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성 목사님 철학기도 하기로 했는데. 네, 우선 철학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열두 제자를 뽑으시는 이 장면인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철야 기도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철야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철야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안식일 논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그러니까 위협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걸 선택을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반대한다던가 위협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기도라는 이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부들이고 또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고 세리이고 여러 가지 모습 사회 속에서 굉장히 낮은 계층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시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사도라고 불러주신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이후로 이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조금 자료들을 조사해서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물론 가룟 유다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티아가 들어오는데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요한은 이제 와이트 말타라고 피를 흘리지 않은 순교자라고 부르지만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이 제자들의 삶을 그냥 하나의 쭉 인생길의 그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고 깨달아가고 하는 모습들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파송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걸 쭉 보면서 아 진짜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좀 그거를 좀 보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유성호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고 또 이 큐티를 하시면서 특별히 느낀 점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 제자를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리로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관대하셨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어떤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필터링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조건들을 필터링 하셨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오늘 전체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무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필터링의 과정을 다 또 거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뭐 일터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무리들과 그 군중들,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사방에서 온 백성들. 그들이 이제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 그럼 과연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좀 궁금점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병고침을 받은 그냥 이제 무리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또 체험이 있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복이 되셔서 무리들과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냥 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평지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지로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더 많이 있으셨을 것인데 저는 그냥 요 중에서 그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예수님 제자 부르시고 나서 복과 화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황당하지 않았을까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 열심당원들도 껴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잘 살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 배부르게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제자들의 3년의 예수님과의 제자훈련의 시간이 정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지금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부유함에 대한 가치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올 한 해는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조금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 쓸데없는 거 그 가지고서 막 쓰지도 않는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누어주고 조금 더 덜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 아내가 저한테 나누어주고 강요해서 저도 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좀 했습니다. 우리 박상 목사님 좀 어떠세요? 저에게도 좀 주실 건가요? 몇 가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풍성히 줄 수 있지만 네. 언제 주는지가 조금 내가 네, 목사님이 넥타이 몇 개 주신 적이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이 장면에 저는 그 두 나라의 시민의 삶이 떠올랐어요. 21절에 보니까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25절에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릴 것이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또 나중을 계속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세요. 지금 웃으면 나중에 울 것이고 지금 가난하면 나중에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과 나중은 뭘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나중,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막 누리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것도 즐기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이 지금 그리고 나중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학습지 보면 눈높이 교육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눈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묵상에서 제가 나눴듯이 천상 하늘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신 게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아프고 힘들고 우는 자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저도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될 사람들에게는 자세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 딸아이가 이제 사춘기 접어드는데요. 목사의 자세로 딸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딸아이를 잘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딸아이가 요즘에 키가 너무 막 커가지고요. 뭐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의 눈높이에 잘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 네,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목사들의 큐티 나눔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셨고 또 많은 도전이 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큐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묵상 깊어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상우 목사. 네, 저는 박상근 목사. 유성원 목사입니다. 예, 이강천 목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더 막 하기로 했잖아요. 많이 하기로 했었죠. 자기가 그 앞에 글자는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그냥 할까요? 호흡이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해줄까요?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주님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아, 호주에서 오셨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삼비 공동체 소개해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삼비 공동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섭 장로님 연합순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공동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공동체는 삼비 공동체로서 8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 지역에서 22033 그 지역 번호를 쓰는 구역을 섬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8개의 순 모임이 있고 그리고 연합 순장으로는 최상렬 장로님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합 순장 밑으로 4개의 순 모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우리 공동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순장님들 중에서 참 존경하는 우리 배성훈 순장님 계십니다. 자, 순장님, 순장님 평소 같으시면 한 3개월간 인도차이나 반도에 가셔서 침술 사역, 태권도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곤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셨어요. 우리 순장님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올해는 가지 못하시는데 또 어떻게 그 지역을 섬기시는지 한번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정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2004년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을 잘 섬겼는데 올해는 또 특별히 이렇게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집에서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는 태국으로 시작한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매년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은 5개 나라, 인도 차이나 지역 나라를 섬기게 되었는데 태권도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한 거였지만 이제는 주로 한방 사역으로 그 지역 정말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한 2,500명 정도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한 명도 못하고 있네요. 그 대신 그것을 향한 저희의 그 사랑은 끊임이 없어서인지 올해는 가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지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아주 뜻깊은 사역을 잘 진행하게끔 하는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잘 되어가고 있고요. 그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순장님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가지 못하시는데도 기도와 그리고 선교비를 그대로 올해도 섬기시는 순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현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저희 공동체에 새롭게 등록한 가정이 계십니다. 남경호 집사님, 최송희 집사님 가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 가정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셨고 또 저희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셨고 또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경호 최송희 가정이고요. 저희 자녀 남지우, 남수아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사에서 MBA를 2년 보내주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에 오게 되었고 마침 저희 사촌이 이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최병석 집사, 유수정 집사 집인데 ACPC 섬기고 있어서 저희 소개해 줬고요. 또 이제 유흥렬 목사님께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 이제 가끔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너무 은혜로워서 또 이렇게 마침 또 이렇게 DC 지역을 또 섬기고 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 2년 동안 정말 코로나 상황이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서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정말 좋은 생활 됐고 좋은 교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수와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KCPC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또 그 신청이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서 정말 좋아요.
네. 우리 최성희 집사님은 미국 이 지역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좀 많이 아이들과 경험하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서 아쉬운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은혜 누리면서 또 자연 환경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순장님은 저희 3비 공동체에 비상순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순장님, 지금 팬데믹 기간에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온라인 순모임 어떻게 모이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저 온라인으로 주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기가 좀 서막하셔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 모임에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순장님, 그 독일에서도 조인하시는 순원분이 계시죠? 네, 예, 오지환 집사님하고 오은경 집사님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독일로 발령이 나셔서 독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데 6시간이라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번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또 어떤 날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집사님들도 같이 만나고 있고 다음번 모임에도 같이 저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온라인 순모임이 참 이제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순장님, 교회에서는 1대1 양육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 순원들에게 어떻게 1대1 양육을 또 시키고 계신지요? 예, 제가 일단 1대1 그 양육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도 받았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이제 순원들한테 1대1 양육을 이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감사하게 저희 순에서 세 분이 1대1 양육을 시작하시고 지금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또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또 많은 힘든 시기고 또 사업도 어려워지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런 또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얻고 그렇게 회복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아, 순장님 너무 참 이렇게 1대1로 각 우리 순원들을 섬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지환 집사님, 오은경 집사님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독일에 근무로 인해서 독일에 가셨어요. 자, 집사님 독일에 어떻게 가시게 되셨고 또 독일에서 생활하시니까 지금 어떠세요? 저하고 아내하고 1년 차를 두고 따로 독일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가게 된 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버지니아에 2014년에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독일을 꿈을 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오게 하시고 동네 분들과 이제 모임을 나누는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꿈꾸게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저는 직업이 군인이라 2~3년씩 한 번씩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도 아다시피 뭐 중동도 갔다 오고 버지니아에서도 2~3년씩 일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옮겨야 될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다시 버지니아 워싱턴 지역에와 그 독일을 이제 다시 기도를 하면서 독일을 신청했는데 정말 허락해 주셔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 여름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유럽이 너무 벅찼어요. 왜냐면 정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로마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처형당했던 곳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선교지에 그 곳들을 가고 싶은 꿈이 다시 가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올해 정말 불가능한 길을 다시 여셔서 본래 열릴 자리가 아니었던 그 자리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열리게 돼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독일에 오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정말 여기까지 에베네센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모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참여하고 계신데 독일에서 참여하는 순모임은 좀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죠. 아, 근데 정말 저희 순장님의 배려로 가끔씩 이렇게 낮에 해주세요. 그럴 때 참석해서 할 때 정말 감회가 새롭죠. 정말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한 공동체, 정말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인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이 원동력을 가지고 저희가 독일에서도 정말 이곳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3B 공동체는 그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하다 보니 워싱턴 스테이,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도 순모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성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명세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이것이 온라인 순모임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참 두 분의 우리 연합순장 장로님께서 섬겨주고 계시고 여덟 분의 참 귀하신 우리 순장님들 계십니다. 그중에는 두 분의 여성 순장님들 계시고요. 또한 순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상황 속에 앉아있거나 또 힘겨워하기보다는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새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참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고 항상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3B 공동체 순 라이프였습니다.